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백팩 배틀즈라는 새로운 신작 게임이 아니고 아 저도 모르게 예 새로운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일단 유니크 아이템이 하나 추가됐고요. 아이템이 하나 추가됐네요. 아니 근데 고대스템 얼리 액세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템을 추가해주네. 일단 신템 보러 가볼까요? 얘가 와 얘 데미지 15에서 20? 제가 알기론 7에서 10 내가 마지막을 봤을 때가 7에서 13이었나 5에서 10이었나 아 5에서 10이네 5에서 10에서 15에서 20까지 증가했어. 어 이거는 잠깐만 너무 센 거 아닌가? 오케이 15에서 20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춤추는 용 벌써 번역이 됐네. 15에서 20피해고 무기네요. 원거리 무기 에픽 아이템이고 스태미너 소모가 있네. 2 스태미너 소모 그리고 재사용될 시간 2초 명중률 85% 열기마다 가는 피해 1 증가 보유한 행운마다 2% 확률로 디버프 저항 행운이 높으면 디버프를 저항한다? 어? 이거 레인저 템인가? 레인저가 열기를 뭘로 모으냐 이건데 포치 쓰라 이거네. 이거 써가지고 뭐하라? 근데 솔직히 열기는 레인저보다 이 뭐냐 루비 청크로 모으기가 쉬운데 리퍼가 전투 시작 시 활성화된 아 여기 주변에 이렇게 별이 있네요. 별에 위치한 마법 아이템마다 마법 아이템 잠깐만 아이템마다 이제 아 이러면 쓸만하겠다. 열기랑 날 행운을 얻는다? 자 마법 아이템이 뭐가 있지? 한글도 되나요? 한글 검색이 되네 여기. 마법 아이템 밸류가 좀 쓰기 붙이기 힘든 밸류인데 그나마 마나 포션이 그나마 만만한데 얘네들 과연 붙일 수 있을까? 어 마법 아이템이 더 추가돼야겠다. 근데 이거는 얼리 액세스 출시되면 마법 아이템 꽤 많이 추가될 수도. 하여튼 요런 유니크템 추가됐고요. 네, 좋은지는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쓰기 힘든데 살짝. 근데 깡딜이 높아서 괜찮나?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뭐 울프 팅거였나? 볼퍼 팅어? 이 친구는 펫이고요. 어? 펫 하나 더 추가됐다. 신화. 보유한 버프마다 스태미나 제스량 1% 증가? 그리고 4초마다 보유한 버프 중 가장 적은 버프 3회트? 그리고 활성한 펜마다 15% 빠르게 발동. 아 이건 약간 맛보기 같다. 어 제가 보기엔 그 얼리 액세스 출시될 때 나오는 캐릭터들을 위한 그 새로운 신규템들을 위한 그런 걸 약간 살짝 던져준 게 아닌가 기대하라고 이런 게 있다. 위치한 펜마다 이런 거 보니까 펫이 엄청 많은가 본데요. 일단 오케이. 스태미나 재생량이 증가한다. 요 4초마다 보유한 버프 중 가장 적은 버프 3개? 능력 자체는 좋다. 얘 하나 가면 스태미나 재생량 안 부족한가? 오케이. 약간 서포터 패시 새로 추가됐고요. 자 그럼 한번 오늘은 뭐 조합법이나 그런 게 새로 추가된 건 없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Let's go!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횃불을 만들면 안 돼. 횃불이 좋긴 한데 보여준다는 사람 어디 갔냐고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공했거든요. 이거 하나 합치고 방패 차이
여기서 숯. 오케이. 네, 너무 대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대게 하지 말고. 숯. 약간 돌 포지션 각도 보자. 가시채치 빨리 뜨면은. 근데 그렇게 백팩 욕을 해도 이 게임 할 때가 더미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 안 행복한데요? 아니 저 불행한데요 지금? 저 놀리세요? 저 지금 불행한데요?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데? 라고 할 뻔 행복합니다. 예. 또 백그리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수천만 백그레트 있으니까 웃어야지. 스마일 해야지. 아니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피 이 지금 피 굶주린 칼날에 6 리젠 들고 있는데 내 웃음이 나오냐고 이게. 아 제발 손님 지금 오셔야 돼요. 5라운드인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숫. 그래 나와야지. 오케이 이러면 나쁘지 않아. 플랜대로 가고 있어. 영웅의 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선 저도 고민돼요. 뭘 해야 될지. 여기까지만 생각했거든요. 머릿속 시뮬레이션 여기서 이제 슬라임이 나와야 돼. 립소? 아 립소 낚시야. 속지마. 크리링은 묻고 슬. 그래 요거야. 내 머릿속 도화지에 그린 그대로야. 공소 일단 포기하자. 돼지 여쯤 했으면 많이 썼다. 용을 갈까 말까. 지금 피사. 용 가지 말자. 이러고 숯 한 개 더 떴지만 무시합니다. 아 네 숯 한 개 더 갈만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 빌드는 지금 제 생각엔 팔콘이 진짜 어울리거든? 팔콘이 진짜 맛있는데. 네, 롱소드. 장. 쉣. 망했다. 아니 근데 장갑이 한 번도 안 뜨는 게 맞아? 567에서 장갑이 떠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돌포션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한 번 더? 아, 씨. 아, 가시 살걸.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안에 돌포션이 맞잖아. 한 번 더 돌리라 해서. 이건 내 탓 아님. 아 잠깐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가야 돼. 활. 오케이 활 떴으면 됐어. 그러면은 저도 비밀만 하다. 떴으면 됐어. 넣어도. 크리링을 묶어놨기 때문에. 돈이 딸리네? 아, 돌주머니 팔까? 아, 근데 이거 가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팔자. 딴 게 팔 게 없다. 마늘 말고는. 진짜 최선. 아, 네. 돌포션으로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 연구 중인 빌드라. 연구 중인 빌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볼게요. 근데 지금 딱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당근 쌍팔콘 당근 슬라임 시대를 연 적이 있잖아. 그때 삘 나거든? 살짝? 그때와 같은 영광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을지. 토끼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막 신화 등급이라 나중에 먹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크리링 먼저 가자. 밖에 비 오나요? 비 소리가 난다.
창. 대구 비 온다고. 경기도도 비 오나 보다. 날씨가 근데 많이 따뜻해지긴 했다. 2월달 원래 한파인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네. 와, 근데 2월달인데 지금 이 날씨야? 와, 여름에 얼마나 더우려고. 2월달인데 왜 이렇게 안 춥지? 원래 2월달이 제일 추운데, 1, 2월달이. 서울도 온다고? 전국 비 오나 보다. 이번 겨울이 많이 덥다고. 그쵸, 이번 겨울 좀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삼각김밥 사러 갈 때 보통 이제 롱패딩 꺼내거든? 근데 그냥 쇼패딩 앞에 잠그지도 않고 후딱 편의점 갔다 왔잖아. 별로 안 추워가지고. 비 온 뒤로 이제 좀 추워지려나? 근데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왜 안 뜨냐? 팔콘? 아, 장갑? 장갑 또 밴 당했어? 글로벌 밴? 또 억까 시작했어? 갓. 대구는 벌써 무섭다. 올해 얼마나 더울려나. 와, 근데 대구는 제가 진짜 여름에, 한여름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인터넷으로만 접했지? 유튜브 뉴스로만 접했지. 대구 여름에 엄청 덥다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덥길래. 저 대구 산다고? 대구 사신 분들 그 정도예요? 진짜 오버하지 말고. 진짜 오버 니은. 솔직히 그 정도 아니잖아. 엄살이잖아. 물론 온도는 좀 오르긴 하는데 그 정도예요? 대구? 숨을 못 쉰다고? 그럼 대구 사람들도 잘 안 나가겠네. 그 뭐냐, 여름에. 와, 장갑 드디어 뜨네. 진짜 씨, 너무 늦게 뜬다. 활 한 개 더 좋지. 올해 버킷리스트 여름에 대구 한번 가보기. 아이, 궁금하다. 아이, 궁금해서 못 참겠다. 올해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름에 대구 한번 가봐야겠다. 버킷리스트가 유언이 될 수 있다고? 장. 장. 장갑이 안 떠, 장갑이. 라바콘이 녹았다고? 그, 녹는 거였어? 아니, 그 정도야? 옛날 라바콘, 그 옛날 그 안전 그거 있잖아, 꽃갈콘. 그거 막 어렸을 때 발 넣고 깽깽이로 다녔는데. 그런 놀이가 유행했었지, 동네에서. 생각해보니까 클로버도 없구나 지금. 아니, 장갑 왜 안 뜨냐 이거.
강. 셀은 사자. 근데 억까 심하다, 그쵸? 억까 어때요? 심하죠? 공감, 공감 좀. 일단 이거 하나 가자. 아, 근데 이거 펫도 안 뜨는데? 근데 작년 여름엔 좀 덜 덥다고. 저 올해는 솔직히 대구 가는 건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올해 부산 한번 가고 싶네요. 제주도나. 왜냐면 내가 올해 여름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봤거든. 아니, 근 3년 동안 바다를 아예 근 3-4년? 동네 근처에 있는 바다는 본 적 있는데 바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네. 해수욕장이 아니어서. 거의 진짜 해수욕장은 근 4년 동안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닷가, 여름에 바닷가 한번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소소하게. 아, 근데 토끼 떴는데 팔콘이 완성이 안 돼서 애매하네. 부산 사는 사람인데 바다 안 간다고? 아이, 그럼 부산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저는 뭐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살다 보면, 아니야, 이거는 좀 저는 집안에 너무 박혀 있으니까 막 가끔 바다도 보고 싶고 하늘도 보고 싶고 그런데 산도 가보고 싶고 이런데. 아, 장갑 씨 13란도에 뜨네. 오케이, 일단 팔콘 만듭시다. 근데 스태미너 가끔 바람 쐬러 나갔는데 바다 근처에 파는 물가 너무 비싸다고. 아, 어디가 싸요? 대구 현지인한테, 아니 대구래, 부산 현지인한테 듣고 싶은데? 어디, 부산은 어디 물가 가야 좀 그거 안 당하는지 그거 좀 궁금하다. 일단 빌드는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대포 쪽? 다대포? 와, 나 다대포 간 적 있어. 20대 초때 그 택시기사님 추천받아서 간 적 있어. 다대포에서 그 해산물 먹었었는데 거의 막 해산물 있고 막 섬 있고 그런 데 아닌가? 다대포? 다대포 아닌가? 간 지 꽤 돼서 막 기억이 안 난다. 섬은 다른 쪽 같다고? 아, 그래요? 제가 갔던 곳은 막 섬 있고 섬이 좀 여러 개였거든요. 한 세 개? 두 개? 아, 청사포인가? 그래서 막 거기서 해산물 먹고 그랬거든. 거기 해산물이 싸대. 싸고 좋대. 바로 갓 잡아 팔아가지고 싸대요. 그 택시기사님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거기서 먹었거든. 그래서 그대로 택시 타고 그대로 쭉 갔는데.
자, 볼퍼팅어 보유한 버프마다 스태미나 재생을 1% 증가. 4초마다 보유한 버프 중 가장 적은 버프. 이게 좀 해석이 잘못, 번역이 잘못됐는데 보유한 버프가 아니라 모든 버프 중에서 버프가 7가지인가 되는데 거기서 제일 없는 걸 3가지 줍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힘 같은 것도 쌓아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활성화된 펜마다 빠르게 발동합니다. 15% 여기 붙입니다. 드디어 가네요. 그리고 여기 가고 11월쯤에 가면 미어 터진다고. 아니, 내가 갔던 곳은 막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청사포가 아니었나? 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너무 오래 전이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부산 현지인한테 추천받으니까 다음에 다대포 가야겠다. 나 오히려 해운대도 좋긴 한데 해운대는 좀 20대 초때나 이제 좀 약간 그 뭐야 감성으로 약간 낭만으로 좋아했던 거고 환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운대만 거의 3번 가서 그래서 해운대 더 이상 기대내는 게 없고 오히려 다대포 이런 데 안 가봤으니까 올해 가는 게 버킷리스트. 돌멩이 팔고 가방 사자고요? 오케이. 이제 데이트 아니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지. 죄송한데 저희 방 데이트란 단어 금지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게 뜬금없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데이트라는 말 금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데이트. 데이트랑 다 관련 없어요. 저 혼자 이제 힐링하러 가는 거지. 스태미너 지금 살짝 부족하니까 이거 버리고 스태미너 재생량 이러면 2% 아 근데 얘도 포르트넬 은혜여야 되는데 좀 아쉽네. 버프 쌓이는 거 보이죠? 나이스 컷! 요겁니다. 네, 저도 20대 초 때는 진짜 연애세포 넘쳐나고 그랬는데 몰라 아직 그 정도 나이 아닌데 너무 집에서 게임만 해서 그런가? 연애세포가 다 죽었어. 진짜 농담 아니라. 설렘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 이제 여기서 이 덱은 여기서 토끼만 모아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야. 아니면 무적? 아니면 이거 마저 업그레이드? 방패는 가면 좋죠. 스태포션 스태 안 부족할 듯? 얘네가 다 스테라. 스태미나 재생량 2%에 얘네도 스테라. 오히려 용기의 방패? 이거 팔자. 35% 확률로 12 공격을 맞고 근거리 그리고 상대 스태미나 0.7 제거. 활성한 아이템이 30% 추가 방어 제공. 오케이.
삼토끼. 근데 내 토끼 덱이 좀 더 그거다. 밸류가 높다. 왜냐면 팔콘으로 발동 속도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갓. 다음. 이 덱 어때요? 이 덱 맛있지? 제가 만든 덱입니다. 점수를 깎아가며 만든 덱인데 괜찮지? 어, 활이라서 괜찮아. 메인딜이 활이라 괜찮은. 삼토끼. 삼토끼 토끼야. 예? 뭐가요? 블루베리 한 개 더. 아, 근데 무적을 가는 게 베스트인데 무적이 안 뜨네? 근데 상대도 무적 없다. 나이스 갓! 와! 아, 딜은 쎄! 힘 3! 흡혈까지 버티면서. 이거 어때요? 산토끼 덱. 그래서 저는 뭘 가야 될지 갈 게 없다. 여기 갑시다. 갈 게 없다. 가방이 안 뜬다. 오토끼는 씨. 이건 뭐냐? 진짜 당황스럽네. 와, 씨. 아, 이거, 오토끼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 이거. 어, 쌓이는 거 질긴 하네. 요렇게. 깔끔하게. 순방! 팔콘 산토끼 덱이었습니다. 아, 말년 용사 재밌더라고요. 던전밥. 던전밥 잠깐만 한 번만 쳐보자. 듣기만 하니까 궁금하다. 이거야? 이거 보면 이거를 알... 그 정도로 재밌어? 어, 근데 되게 잘 되나 보다. 오랜만에 그거 결제해야겠네. 라프텔. 라프텔에 있나? 잠깐만, 라프텔 없으면 못 보거든요? 장송의 프리렘 마술 재밌지. 던전에서 온천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걸까, 뭐야. 잠깐, 던전밥. 아! 아, 던전밥 없네. 넷플릭스 결제해야 돼? 아, 네, 장송의 프리렘도 재밌더라. 에, 나는 그런 게 재밌어. 없어 보이는데 세면 재밌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약간 먼치킨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먼치킨 물이랑 달라. 원펀맨도 약간 그런 재미인데 이게 없어 보여가지고 막 저게 막 무시해. 아, 막 어, 막 코노야로 빠가야로 막 이러면서 무시해. 어, 정말 죽고 싶어? 앙 막 이래. 그때 갑자기 그냥 그 숨겨놨던 힘을 푸는 그때가 좀 짜릿하달까? 근데 장송의 프리렌 약간 그런 게 있어. 너드인데 짱쌤. 너드인데 짱쌤.
약간 그런 거. 약사의 혼잣말도 볼만하다고요? 약사의 혼잣말. 예, 그러면 예, 네, 애니가 이 사람들 애니 얘기하니까 신났네. 약사의 혼잣말, 던전밥. 그 아까 뭐라 했지? 몇 개 더 났었는데. 장송의 풀네. 아, 장송은 내가 봤고 원펀맨도 내가 봤고. 그러면 지금 던전밥이랑 약사의 혼잣말. 자, 시간 내서 한번 봐보도록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백 보다가 하차했어요. 볼만하거든? 작화도 좋고. 근데 몰라, 그냥 뒤로 갈수록 안 궁금해졌어. 뒤로 갈수록 그냥 뭔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존백 재밌긴 한데.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그거 제가 진짜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그건 나쁘진 않지만 나쁘지 막 나쁘지 않던데요. 예, 진짜 아예 힘을 숨기는. 근데 내가 그런 비슷한 애니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에도 그런 애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둠의 실력자 같은 힘 숨기는 애니가 있었거든. 일부러.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보는 것 같아서 재밌긴 하더라고. 스포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안 불편하게끔. 결말 스포 이런 거 하면 좀 오바고. 그냥 대강 궁금하게끔만 스포해주면. 근데 웬만하면 좀 자제해주시고. 귀멸의 갈날? 아, 귀칼은 봤죠. 귀칼은 제가 만화책 결제까지 하고 다 봤어. 어! 아, 잠깐 만화 얘기하다가. 아, 잠시만. 아, 이거 아닌데? 닥터 스톤은 뭐지? 이 대파는 뭐죠? 아, 제가 또 이건 안 봤는데. 대파남은 저는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캐릭터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비트남은 뭐예요? 머리에 비트가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아! 그, 제가 이거 아직 못 봤는데, 얼럭? 얼럭키 데드 재밌다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얼럭키 데드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유튜브 리뷰 영상에서 봤는데. 얼럭키 데드 근데 아직 완결이 안 나서 애니 1기가 안 끝났어. 1기 끝났나? 아 언데드 얼럭이야? 얼럭키 데드인 줄. 아, 언데드 얼럭.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거 재밌나요? 약간 카더라긴 한데. 아, 이러면 나쁘지 않다. 이거는 가방을 찾아야겠다. 숫돌 한 개 더? 잠깐만. 빌드가 살짝 이상한데?
17화까지 나왔다. 24까지 예정. 24 별로 안 남았네. 24 완결 나면은 봐야겠다. 배틀물대 재밌다고. 근데 언럭키 데드가 무슨 내용이야 정확히? 약간 제가 그냥 제가 들은 것만 말해볼게요. 그 운 없는, 운이 진짜 없는 소녀랑 그 죽지 않는 남자와의 뭐 로맨스 배틀물? 맞나요? 유튜브 리뷰로는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 합치자. 아 근데 N을 몰아봐야 돼. 1기 끝나면 딱 몰아보고 그렇게 봐야 돼. 결제했을 때 하루만 하루 이틀 만에 싹 볼 수 있게. 아 로맨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 내가 근데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안 봤는데 재밌나 보네? 주변인들이 불행에 휘말리는 소녀? 그리고 하지만 안 죽는 청년? 청년이 불사자야? 불사자가 자살하려는 내용이 심오하네? 아 근데 활 왜 안 나오냐? 진짜 말하면서 하는데 활 끝까지 안 나오네? 활! 어? 아 이러면은 이거 가야겠다. 어디 이거 완전 숱이 왜 이렇게 잘 뜨지? 이거 와 이거 슬라임 안 만들었으면 크블 각이었는데? 바나나 한 개 더? 뽀뽀하고 배웅했더니 비행기 추락 등 주위 사람한테 불운을 뿌리고 다니는 여주인공과 죽고 싶어하는 불사신 남자의 여행 이야기. 아, 아 그런 내용? 불사자 청년이 이제 일부러 너무 오래 살아서 죽고 싶어서 그거구나. 현타 와가지고. 아 벌써 다 봤다. 아 벌써 다 봤는데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 대강 그려진다. 흡을 갑시다. 아 근데 크블이 가시 때문에 약한데. 근데 요번에 0.1초 버프돼서 좀 쓸만하려나? 0.1초 체감이 되려나? 아 비하인드가 되게 많다고. 냥꿍 가고 활 드디어 떴다. 이건 제가 크블을 가고 싶은데 안 뜨니까 일단 활부터 가고.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역시 애니 보고 싶을 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거의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이게 맞다. 다 꿰뚫고 계시네 지금.
요즘 재밌는 얘기, 재밌는, 근데 요즘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 한때는 그냥 너무 이세계물만 나오니까 또 세계물 하고 안 봤거든? 어느 순간부터? 근데 기출 변형하네 거기서. 나름의 그 기출 변형을 해. 와, 근데 이거 슬라임 안 맞았으면 완전 큽을 가겠는데. 슬라임을 만든 죄. 나이스 컷! 확실히 팔콘이 공속은 빨라. 팔콘 아직 느낌 있는데? 그 정도 아닌데? 와, 이거 완전 그거다. 추억의. 추억의 빌드인데요? 옛날에 요렇게 많이 갔거든. 여기다 활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활해서 강철 슬라임 많이 갔거든요. 이거 완전 추억이네. 여기 사이에다가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크리링을 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리고 얘 주변으로 바나나 두고. 스태미나 되려나? 이렇게 합시다. 스태미너 안 될 것 같긴 한데. 스태미너 안 된다. 얘 확실히 스태미너 좀 많이 들어. 나이스 컷! 오, 이겨? 요걸 이긴단 말이야? 프로톤의 은혜 하나 더 하고. 여러면 이제 스태미너 해결 완료.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크리링 하나 더 필요한데. 아, 좀 아쉽네. 보석을 갑시다. 이게 어떻게 안 되나? 네, 확실히 애니 보고 싶을 때는 방송 켜고 물어봐야겠다. 저번에도 그 뭐냐, 뭐 암살자? 어둠의 그거? 그거랑 이제 여러분들한테 듣고 본 거거든요. 볼만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어둠의 실력자는 그렇게 막 땡기진 않았어. 봤는데 작화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너무 양산형이라고 해야 되나? 재밌긴 한데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막 엄청 막 와 엄청 재밌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던전밥은 좀 기대되네. 좀 새로운 그거라. 용계의 방패 하나 더 가자. 바나나 3개. 그리고 팔콘은 주변 아이템들 30% 빨라진다는 거. 나이스 갓. 클래식이 센데 지금? 이거 완전 클래식 덱인데. 돌고 돌아 클래식인가?
봉속 가방이 좀 더 떠야겠다. 가시방패 팔죠? 팔고 이걸로 하자. 독저항 10%. 이거 한번 가볼까? 볼 퍼팅어? 지금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다 가니까 왠지 나도 가야 될 것 같은. 나이스 컷! 이거 팔콘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여기 이렇게 간다면? 가방 아, 요게 아무리 해도 좀 불편하네. 네, 여기 포기하자. 무적만 하나 가면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컷! 어, 센데? 팔콘 0.1초 늘어났는데 요정도인가? 아, 요 배치 이상했다. 프리링 더 가지 말자. 무적이나 가죠. 근데 다크세이버를 이길 수 있냐야. 다크세이버 못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겨? 나이스 컷. 잠깐만, 새로운 문을 개척해버린 건가? 또 만들어버린 건가? 너무 센데 이거? 갈방패 가서 무적 챙기고. 볼퍼팅어 두 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미나 재생량 1% 증가하고, 이러면은 바나나 빼도 되지. 두 마리니까 2%. 그리고 4초마다 보유한 버프 중 가장 적은 버프 3개랑 활성화된 펫마다 15% 빠르게 발동. 슬라임도 펫. 그리고 팔콘 블레이드 또 30% 빨라진다. 이거 미쳤는데? 팔콘 토끼덱? 팔콘 팩덱. 아, 어닐링은 좀. 아, 제발. 아. 무적! 나이스! 와! What?
뭐야 이거? 디버프. 와, 아, 잠깐만. 마지막에 흡혈로 버티면서 데미지 몇 들어간 거야? 활 424. 활 239. 파이콘 128. 와, 미쳤는데? 마지막에 데미지가 거의 뭐 꽂아 넣었네. 파이콘 20에 포르투나 112, 그리고 포르투나 거의 200 넘게 꽂아 박았네. 한 250? 240 정도 박았네. 와, 미쳤네. 아직 라운드 두개더 남았네요. 2대 괜찮은데? 스태미너가 부족한 것 같지 않으니까. 무적 나비. 아, 근데 재훈씨 가시덱이 좀, 파이콘이 가시한테 아프잖아. 무적 쓰면은 나이스 컷. 깨달아 버린 건가? 그러니까 엄청 센데요? 삼토끼. 삼토끼 요거 못 참지.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팔콘만 붙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크리는 줘야 되니까. 하지만 썸네일은 못 참지. 썸네일 한번 찍고. 팔콘엔 붙여야 돼. 15%보다 팔콘에 하나 붙이는 게 더 이득이라. 근데 요렇게 가면 이 화살의 행운을 못 받아서. 아! 아, 요렇게 할까? 아, 이러면 되네? 요거다. 자, 삼토끼 팔콘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go do it. 이 친구는 3초마다 보유한 버프 중 가장 적은 버프 3개. 와, 버프 쌓이는 거 봐요. 와, 씨. 버프 쌓이는 거 뭔데? 상대, 잠깐만. 아니, 이거는 진짜 마. 피장갑 3개에 피슬라임, 피가시덱인데. 그냥 녹여버리는데? 아,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네? 자, 요렇게 새로 나온 볼퍼팅어를 이용한, 예, 덱 한번 써봤습니다. 삼토끼 덱. 버프 엄청 쌓았네. 우마이. 괜찮은데? 아니, 토끼만 가면 좀 별론데, 팔콘이랑 같이 가니까 좋은데? 새로운 덱을 하나 만들어버린 건가?